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골목길 곳곳에 스탑사인이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신호가 없지만 차들이 무조건 정차했다 가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골목길 교차로마다 이렇게 곳곳에 놓여져 있는데, 테슬라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그냥 이 사인과 정지선을 인지해서 정확히 정지한다는 거, FSD 기능까지 탑재된 가장 최신 버전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를 가지고 이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거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로컬에서 스탑 사인도 알아서 쓰고 신호등도 알아서 쓰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능이 탑재된 이 차량을 한번 저희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컬 길에서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 속도를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이번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스탑 사인에서 지금 보이시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탑사인에서 지금 섰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갈 때는 살짝 액셀레이터로 신호를 주면 이렇게 가요. 지금 너무 놀랍잖아요. 이 스탑사인에서 저절로 쓴다는 게. 자, 500피트 앞에 지금 또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잡았고요. 500피트 앞에서 지금 스탑사인이 또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겠다라는 신호를 줬고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근데 스탑사인에서 정확하게 섰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기능 지금 있었던 차량이 있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더 정확하게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다시 골목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중앙분리선이 정확히 있고 이 길로 들어서니까 이제 신호가 나오죠.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제가 딱 킵니다. 그래서 동기화 시켰고 쭉 가면 이번에는 정지선은 아니지만 앞에 신호등이 있고 알아서 쓰겠다고 신호를 보냈고 정지를 했습니다. 오, 놀라워라. 아, 이건 지금 약과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스탑사인 저희 테스트를 한번 마치고 다시 그 로컬로 가서 신호에 어떻게 쓰고 가고 서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또 차선에 저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을 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좀 줄이고, 네, 지금 26마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규정 속도가 30마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26마일로 줄여서 하고 지금 스탑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지선에 정확히 섰습니다. 자, 완전히 섰고 제가 다시 출발을 하면, 제가 사인을 주면 출발을 하고 쭉 가죠. 가다가 지금 400피트, 300피트 앞에 스탑사인이 있다. 저한테 알람을 주고 이렇게 정차를 정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할 때 액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주면 다시 출발을 하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 규정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샀죠. 야, 운전하기 좋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과 특히 캘리포니아는 풀리 오픈을 해줬어요. 이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줘서 지금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이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아, 테슬라 놀라운데,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하다니. 이게 신호등 보는 것도 어려운데, 아, 이제 스탑사인까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스탑사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골목길에서는 가다서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탑 사인과 이 전기선까지 알아서 확인하고 쓴다는 게 자율주행의 기술이 이제 올 만큼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판되는 브랜드들 중에 뭐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못 따라옵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을 다른 브랜드들이 테슬라를 자율주행 이 기능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댓글에 앞으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이 모든 기능들을 오히려 또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기 어려우면 테슬라한테 이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을 사서 적용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그 기술도 또 판매를 하겠죠. 자, 지금까지 정지선, 신호등이 없는 스탑사인에서 테슬라가 그 정지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섰다가 갔다가 하는 이 각오서고를 반복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도로로 나가서 신호등을 테슬라가 어떻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에서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자동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FSD 베타 버전까지 간 건 아니라서 교차로에서 스스로 차선을 찾아가는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 완벽히 다 구현해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차로에서의 운행은 운전자가 하되 나머지 부분을 다 테슬라가 알아서 하는 이 FSD 기능을 제가 오늘 정확히 면밀히 세세히 주도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차량이 2021년형 모델 Y 2021년형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FSD 기능을 위해서 테슬라가 운행에 관한 스크린 포션을 더 넓혔어요. 차량과 차선과 신호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 스크린에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부분이 FSD를 출시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뒷받침해 주는 경우죠. 앞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죠. 정확하게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세 가지인데 그래픽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막 파란불로 바뀌니까 여기도 파란불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신호등을 카메라와 그 다음에 울트라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베타 버전에 대한 소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베타 버전은 이 그래픽이 완전 더 디테일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정보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FSD 베타 그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그래픽이 적용되기 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 개수에 맞게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는 자율주행을 켜서 신호에 적용하는 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고 있죠. 앞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파란불을 보여주고, 이 선이 지금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에 대한 뜻은 운전자가 별도로 확인을 안 해줘도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간불이 나와 있죠. 서야 된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가 씁니다. 정확히 섰죠. 그리고 신호등 개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놀라워라. 아우, 스마트해라. 정말 정확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는 라이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구현될 거냐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라이다 없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제가 탭을 해주면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습니다. 테슬라, 아, 자율주행 기능은 정말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그래픽도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이전 버전과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는 어떤 버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3D로 해서 차량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돌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신 버전에서 업데이트 된 사양입니다. 앞에 신호등에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한테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발로 탭을 해주면 이게 파란불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이 교차로에서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거. 여기도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빨간불이 됐죠. 제가 탭을 한번 하면 파란선으로 바뀌면서 가게 됩니다. 약간 위험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테슬라가 운전자한테 직접 신호를 보내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교차로에서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한번 정확히 신호를 보내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출발과 동시에 로컬에서 시그널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래픽이 표시가 나오면서 들어가죠, 차선으로. 그 다음에 저절로 신호등이 꺼집니다. 자, 지금 계속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제가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차선을 들어가고 이렇게 신호등을 인지 바로 하고 저한테 가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탭을 해주면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고요.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애매한 상황이면 운전자한테 꼭 확인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 확인이 돼야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제가 밟아주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차선 변경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파란불에 바로 패스. 똑똑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능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게 언제 될까 했는데 지금 바로 구현된 이 모델을 제가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테슬라 모델 Y 2021년형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 즉 FSD 버전이 들어가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차량을 제가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테슬라가 정지선에서 스스로 정차했다가 가는 거, 그리고 신호등에서 갈 것과 서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옮겨서 고속도로 위에서는 또 어떤 자율주행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AS편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모델 Y 인테리어를 보여드렸는데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밝은 데서 또 Y 인테리어를 가지고 한번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때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렸었죠. 이 안쪽으로 있는 스페이스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얕은 스토리지가 뒤쪽에 하나 있고요. 앞쪽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뒤에 공간, 뒤에 시트를 이렇게 접었을 때 178cm의 라이언이 들어가서 누웠을 때 어땠었나?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직접 누웠다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감독님, 문 한번 닫아봐 주시겠어요? 다리를 오므리게 되네요. 자, 문을 닫기 위해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습니다. 이 각도로 오므렸을 때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펴면 이렇게 되고요. 옆으로 한 사람이 더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간이 여러분들 누웠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차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들어가면 경사가 지네요 여기가. 그래서 뭘 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어떻게 여기를 공간을 쓸까요? 트렁크를 열어놓고 테이블 여기다 놓는다면은 뭐 독서나 티타임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정확하게 못 보여드렸던 것에 대한 AS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오늘의 A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